하다고 말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몰라요? 네. 네. 어우, 금병찬 어린이 박수. 네. 이것은 남의 말을 따온 쌍따옴표는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잖아요.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은 뭐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자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쓰는데 마지막에 꼭그 기관장 뭐 누구는 뭐뭐라고 말했다. 뭐뭐라고. 이거 하는데 뭐뭐 고 말했다. 막 점도 안 찍고 막 이렇게 보도자료 올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수정해서 제가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 옮겨 적을 때는 무조건 라고 적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예, 이거 직접 인용된 말이 아닌 거, 간접 인용된 거. 아이들이 소풍을 가자고 떼를 쓴다. 그럴 때는 그냥 고를 쓰는데, 남의 말만 쌍따옴표로 딱 묶어서 그대로 옮길 때만 라고를 사용을 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인지를 명확하게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공공언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조사, 뭐 접두사, 접미사, 뭐 되게 어려운 것들이 이제 막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써, 로서, 이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예전에는 이 공문서 강의를 하기 전에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교사로서 할줄 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틀리니까 제가 있으면 가져왔지. 로서가 무조건 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네.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는 것은 무조건 로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교사로서가 아니라 교사로서. 교사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로서는 이렇게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는 갈등을 풀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는 로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인지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분율, 을, 늘. 네, 이것도 거의 안 헷갈리는데요. 딱 하나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받침이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니을이에요. 받침이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니을인데요. 받침이 없는 것은 다 이응이에요. 근데 그중에 요거 딱 하나, 니은 받침 한 개만 니은 받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응을 쓰거든요. 그래서 백분율이 아니라 이 백분율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딱한 가지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 돼요. 모든 받침이 있으면 니을인데 앞에다 니은 받침이 있는 거 하나만 이응이다. 이거는 애우세요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네. 또이 두음 법칙에 따라서 니은 연도가 맞냐 이음 연도가 맞냐 막 이거 헷갈릴 때도 있고 막 표현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저기도 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가 전부 다 두음 법칙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니을 뭐 유현이 안 쓰고 유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 시설 연도로 이렇게 쓰면 이게 시설 연도가 하나에 뭐몇 년도에 시설했지 해서 이렇게 연상을 지어가지고 시설 연도가 단어인 줄 알고 네 이걸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어는 단어와 단어 사이는 아까 제가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시설이라는 단어가 별도로 있고 연도라는 단어가 별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칸이 앞에가 떨어지니까 두음 법칙에 의해서 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시설 연도가 아니라 시설 연도. 네. 이것도 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또 강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이 틀리는 거. 연월일 표기 어떻게 하고 계세요?